병 중에 최고의 병이 뭐예요? 최악의 병이 뭐예요? 네? 최악의 병이 뭐예요? 최악의 병은 죽음입니다. 사람들이 병은 걱정하면서 모든 병에 병이 쫙 안 낫고 가면 결국 어디서 끝나는 거예요? 죽음에서 끝나요. 근데 우리가 다 죽으니까 죽는 게 정상인 줄을 알고 있어요. 그럼 뭐하고 꼭 같아요? 다들 어디 아픈 데서 다들 약 먹으니까 우리 동창들이 약 안 먹는 놈 보면 뭐 그래요? 이상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안 죽는다. 그거 참, 그 말 같은 소리도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말도 안 된다는 거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죠. 그렇죠?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고 믿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자, 근데 정작 손들어 보라 그러면 손 안 드는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그런데 여러분,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 가르치는 책이 있어요. 그게 무슨 책이게? 그게 성경책이에요. 네. 대한민국에 1,500만 명이 그 성경을 믿고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책이에요. 그게. 네. 그래서 성경책을 교회에서는 교인들이 무슨 책이라고 불러요? 생명책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성경책을 펴면 그게 이제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무슨 말씀이라고 불러? 생명의 말씀이라고 불러. 그리고 성경책에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얘기가 여러 번 나와요. 근데 성경이 생명책이라고 믿고 또 성경에 죽은 사람이 하나님이 살렸다 라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그러면 안 한대. 그 참 이상하죠. 이제 이런 거를 가짜 믿음이라고 그래요. 실제로는 믿지 않아. 근데 성경에 그렇게 써놨어. 그래서 내가 성경을 믿는다 하면서도 알고 보면 내가 안 믿어요. 요게 문제. 네. 자,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을까? 현대의학은 절대로 살아날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요즘 와서 현대의학은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구나. 그런데 왜 살아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살아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드디어 현대의학이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묻지는 마, 왜 살아나는지. 우리가 설명은 할 수 없는데 살아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사실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병원에서 죽었다고 진단을 해서 사망 진단 했는데 한 2시간 혹은 6시간
우리 보면 어떻게 살아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이 전 세계적으로 유수한 대학병원에서만 그 사실이 밝혀진 케이스가 지금 한 400케이스가 돼요. 그래서 그런 현상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명칭을 자동 소생 현상. 그렇게 이름. 자동 소생 현상. 그래서 영어로는 오토는 자동이죠. 그렇죠? resuscitation 소생입니다. auto resuscitation phenomena 이렇게 불렀어요. 멋있는 이름이죠. 근데 상당히 어려운 명칭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어. 왜?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은 사람은 살아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auto resuscitation. 그래서 명칭을 최근에 바꿨습니다. 좀 쉬운 말로 나사로 증후군이라고 바꿨어요. 라자루스 신드롬이라고. 그 뭐냐면 성경에 젊은 남자가 죽어가지고 나흘 만에 뭐예요? 살아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대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대개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나사로 증후군 그러면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얘기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왜 이렇게 현대의학이 죽음이 완전히 끝이 아니구나. 죽은 후에도 살아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냐고 하면, 최근에 냉동생물학이라는 학문이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저께 말씀드린 후성유전자의학, 그렇죠? 그것도 새로운 과학이듯이 최근에 새로운 과학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 냉동생물학입니다. Cryobiology라고 그래요. 냉동생물학. 이 냉동생물학자들이 볼 때 죽은 어떻게 죽었어요? 냉동시켜서 죽었어. 얼어 죽었어. 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예, 그 확실히 죽어요. 예. 그래서 분명히 얽혀가지고 죽었는데 녹이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소생해. 다시 살아나. 그래서 이 생명체라는 것이 한번 죽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뭐예요?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한 2년 전에 그 이어령 씨, 그렇죠? 이어령 씨, 뭐 우리 한국 사람 다 알죠. 그가 책을 쓴 책인데 생명이 자본이다라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그 책 맨 첫 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 옛날에 그 신혼 때 그때가 1950년대, 예, 그때 이제 그 서울대학교 물리대 문학과를 졸업한 클래스메이트 여학생하고 이제 동기 동창 결혼해가지고 새빵을 얻어가지고 살다가 하도 황량해서 금붕어라도 키우자 그래서 금붕어를 키웠대요. 근데 그때는 뭐 추우면 뭐요? 방 안에 넣어둔 요강도 얼던 때입니다. 그렇죠. 요즘 이런 사람들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죠, 그게. 근데, 그래서 굉장히 추운 밤을 하룻밤 지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뭐예요? 어항이 얼어버렸어. 금붕어가 꼼짝도 안 했어. 죽었어요, 죽었어요. 뭐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금붕어가 불쌍해서 이거 묻어줘야 되겠다.
그런데 물을 주려면 뭐 건물 꺼내려면 어항을 깨야 되잖아. 근데 그건 안 되겠고 그래서 녹으면 꺼내서 물을 주자. 그런데 나중에 그날 낮에 따뜻했대요. 밤에 퇴근해서 들어와 보니까 금붕어가 그때부터 이어령 교수는 생명이라는 것이 뭘까? 참 신비롭다. 이런 거를 생명의 신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때부터 죽어도 살아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아주 그냥 경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 보시면 금붕어 얼어 죽은 금붕어 얼은 금붕어 살아나는 경우 다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 작년인가요? 바로 거기 그 자리에 앉았던 남자분이 이 얘기를 하니까 손을 번쩍 들어요. 아까 지금 금방 손든 것처럼. 왜 그랬냐 그랬더니 자기가 붕어 낚시를 좋아한대. 그래서 붕어를 한 20마리 정도 잡았대요. 잡아서 바로 냉동시켰대요. 그래가지고 한 열흘이 지난 후에 이제 붕어 뭐 찜 붕어탕을 좀 해보려고 꽝꽝 얼은 붕어를 꺼내가지고 큰 다라에 물을 담고 거기에 넣어서 녹으면 이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디 갔다가 탁 오니까 그 스무 마리 전부가 다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다 참 이상하다 그러고 있는데 이제 이 강의를 하니까 아 그렇구나. 알래스카에서 어떤 오신 한 여자분은 연어를 잡아가지고 냉동시켜가지고 한 일주일 후에 이제 연어를 구워 먹으려고 이제 녹힌다고 탁 꺼내놨는데 부엌 카운터 그 뭐라 그래요? 예? 네? 막 연어가 살아가지고 푸닥푸닥푸닥 하더래요. 그래서 이 냉동생물학자들은 그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좀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요즘 이제 한국에도 좀비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한국에는 좀비가 없었어요. 그런데 유럽에는 좀비라는 게 뭐냐면 죽은 사람을 가만 놔놨는데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 좀비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그거 순 거짓말로 알았어. 그러면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면 좀비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런데 한국엔 왜 좀비가 없었을까? 제가 가만 보니까요. 염을 하니까 없어. 죽은 사람은 뭐예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조상님들이 그 좀비가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그 죽었다가 살아나면 골치 아픕니다, 여러분. 재산 분배 다 해놨는데 또 깨어나면 이거 골치 아프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경우가 뭐예요? 있다는 걸 옛날 사람들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어떻게 꽉꽉 묶어가지고 절대로 못 살아. 예. 살아나도 뭐예요? 도로 죽어버리게. 예. 예. 그, 저, 염하는 거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절대
그대로 왔다 갔다 다시 살아날 수 없다. 그런데 신체를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왜 그걸 뭐 그렇게 할 이유가 뭐 있어요? 예. 네. 죽은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이 생명에 대한, 이런 걸 생각해 보다가, 우연히 그 위험하는 걸 제가 보게 됐어. 왜 이렇게 해야지? 이게 뭔 필요가 있을까, 이거? 그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더라고요. 근데 왜 죽은 사람은 왜 이랬지? 그래서, 자, 근데 여러분, 자, 과학적으로 좀 생각해 봅시다. 과학적으로. 제가 오늘 저녁에 여러분께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생명입니다, 생명. 생, 뭐예요? 명. 명은 이 무슨 명이에요? 명령 명자도 되고 뭐 설명한다 이런 데 다 이 명자 씁니다. 이 명이 바로 뭐예요? 말입니다, 말. 그럼 말은 말인데 어떤 말이다? 살아나게 하는 말이다. 그런데 이 말은 뭐예요? 뜻이에요.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그래서 죽어 있는 사람에게 이 뜻이 들어가면 살아날 수도 있다. 그런 단어예요, 이게. 알고 보니까. 생명. 자,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죽은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있으면 살고 생명이 없으면 죽어요. 예. 네. 맞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것은 알고 보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배운 대로 하면 뭡니까?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거.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거라는 것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들을 어떻게 작동하게 하는 뭐 생기. 그 생기의 본질은 진선미, 결국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결국 유전자 지도도 읽어보니까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너희를 암에 걸려도 낫게 해주겠다. 당뇨에 걸려도 뭐예요? 낫게 해주겠다. 엔돌핀 유전자를 보면 그 무슨 뜻이 무슨 약속이에요? 너희들이 우울증에 걸려도 이 엔돌핀 유전자를 켜줘서 우울증이 낫게 해주겠다. 왜?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이 바로 생명. 자, 그래서 그거를 생기라고 그러는데, 그 생기란 것은 살아있게 하는 에너지라는 뜻이고, 결국 그 에너지는 무엇으로부터 나와요? 사랑으로부터 나와. 사랑은, 여러분, 조건적 사랑은 상대방을 부려먹고 싶어하는 사랑입니다. 그렇죠? 예, 네. 네가 나한테 잘해줘야 돼. 그래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해야 돼. 그러면 내가 뽀뽀해 줄 거고. 예, 네. 안 그러면 뭐요? 미워할 거야. 사랑을 안 줄 거야. 쌀쌀맞게 할 거야. 그게 이제 조건적 사랑. 그러니까 조건적 사랑은 내가 상대방에게 뭐 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적 사랑은 명령하지 않습니다. 무조건적 사랑은 나한테 뭐밖에 안 해요? 무조건적 사랑은 나를 부려먹을 생각이 없어요. 무조건적 사랑은 나를
뭐 하고 싶어 하는 사랑이에요. 부려먹기보다는 섬기고 싶어. 그래서 나를 섬기고 싶어 해. 엄마가 아기를 낳으면 엄마는 아기를 뭐요? 아기한테 명령해봐. 아기가 알아들으면. 명령 같은 거 없어. 그저 엄마는 엄마가 젖 먹여줄게. 맨날 약속합니다. 엄마가 옷가락 목욕시켜줄게. 아기가 잘 건강하게 크기 위하여 엄마는 섬깁니다. 그때가 제일 행복한 때예요. 그때가 유전자 제일 잘 켜질 때. 내가 섬기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내가 이 삶 속에서 실천으로 옮길 때. 그때가 최고로 행복한 때죠. 이기적으로 딱 변하면, 조건적으로 변하면 그때부터는 행복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생명은 결국 생기요. 생기고 이 생기는 결국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렇죠? 자, 자, 그래서 우리 세포 속으로 생기가 들어오면 꺼졌던 유전자도 다 켜지고 망가졌던 유전자도 원상복귀됩니다. 예, 참 잘 돼 있어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소위 유전자 복구 프로그램이란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망가진 유전자가 싹 복구가 돼 버려요. 자, 한번 그 한번 보시죠. 자,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DNA 회복 그랬습니다. 조금 한국말로 번역을 잘못했어요. 이게 미국 사람이 쓴 이런 만화 책인데, 이게 DNA repair입니다. repair란 말은 복구라는 말이에요. 자, 이 유전자 DNA가 손상을 입어요. 입어가지고 이 쌍, 이 짝을 지은 이 두 DNA가 이게 분리되어 버립니다. 분리되어 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이 끄트머리가 어떻게 되었어요? 끄트머리가 떨어져 나갔죠? 또, 어떻게 되었어요? 우글쭈글하게 되어 버려서 이 DNA 못 써요. 못 쓰면은, 이거 이대로 놔두면 안 돼요. 이대로 놔두면 유전자 전체가 작동을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찌그러진 이 DNA를 제거해야 되겠죠? 네, 일단 제거해야 돼. 그러면 이 찌그러진 DNA를 제거해주는 소방관 아저씨가 있어. 이 소방관 아저씨의 특징은 왔다 갔다 하면서 혹시 이렇게 찌그러진 거 있는지 없는지를 항상 검사를 해요. 검사도 발견을 하면 아구가 잘 발달되어 있죠? 그래서 탁 잘라먹어요. 자, 잘라먹고 나면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수리공 아저씨가, 제가 아저씨라고 그러지만 아저씨가 아니에요. 유전자 복구 효소라고 그럽니다. 이거를. 물질이에요, 물질. 이 물질들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여. 참 기똥찬 거지. 참으로 뭐예요? 초인간적이지. 예. 자, 그래서 이 딱 맞는, 이 정확한, 이 네 종류의 DNA 중에, 같은 색깔로 딱 골라서 와요. 골라서 오는데, 이 확률이 얼마예요? 네 개 중에 하나니까 확률은 4분의 1이죠. 그렇죠? 3분의 1. 골라가지고, 이제, 이 잘라먹고 남은 빈칸을 찾아와야 됩니다. 그 빈칸이, 인간의 세포 한 개에 빈칸이 몇 개 있게?
저 빈칸은 여기 딱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 그 짝, 그게 30억 쌍입니다. 그러니까 그 확률은 몇 분의 1이에요? 네, 30억분의 1이에요. 그래가지고 DNA 하나 찌그러지는 거 고칠 수 있는 확률이 얼마예요? 120억분의 1이에요. 여러분. 아니야, 120억이 아니라 90억분의 1이야, 그렇죠? 아, 120억 맞네. 왜 이러지? 근데 그거를 한 번도 안 틀리고 딱 정확한 대로 옵니다. 다 들어가죠. 여기인가? 아, 여기 아니네. 그럼 다음번인가? 이렇게 하려다가는요, 늙어 죽을 때까지 복구 못합니다. 근데 그걸 순식간에 했죠. 그러니까 그거는 인간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은 못해요. 초인간적, 초자연적 능력이야. 이래가지고 세포에 뭐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 생명이란 게 있어야 우리의 건강과 생명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알고 보면 이 생명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 근데 사람들은 생명이 있는 줄 몰랐지. 그렇죠? 왜 살아있냐고? 살아있으니까 살아있지. 그러나, 여러분, 말 한마디, 기가 꽉 막히는 말 한마디 들으면 생명이 어떻게 돼? 꽉 막혀요. 그럼 어떻게? 죽어. 기절했다가 다시 회복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생명에너지, 생기, 생명에너지로 살고 있다. 그 생명에너지의 본질은 무엇이다? 예? 무조건적 사랑이다. 자, 이거는 무엇과 같으냐고 하면, 여러분, 핸드폰 없어요, 핸드폰. 역시 젊은 사람한테서 나오는, 자, 핸드폰. 핸드폰도 이게 생명이 있어야 살아요. 에너지가 있어서. 무슨 에너지요? 전기 에너지죠. 네. 전기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우리 몸이나 핸드폰이나요, 그 원리가 똑같습니다. 자. 야, 남친 멋진, 아니, 아닌가? 자. 전기 충전을 해야 돼요, 배터리에. 배터리 충전 안 하면 이건 죽어요. 그렇죠? 죽어요. 그러니까, 자, 우리도 배터리 넣어요? 그러죠. 우리가 하루에 세 번씩 먹는 게 이게 배터리 충전하는 거예요. 음식 속에서, 예? 우리가 먹는 음식, 그 속에 전기가 들어있다고. 그 전기는 어디서 온 거예요? 태양광선이에요. 태양광선이 전자파입니다. 그 전자파가 잎사귀에서 흡수가 돼가지고, 거기서 광합성을 일으켜가지고, 감자니, 고구마니, 쌀이니, 과일이니, 거기에 탁 전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먹으면, 그걸 탄수화물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탄소와 물을 결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으면, 우리가 먹은 탄소는 탄산가스로 만들어가지고 밖으로 나가버려요. 그다음 물은 어떻게 해? 물은 소변으로, 땀으로 나가버려요. 그리고 남는 거 뭐만 남아? 전기만 남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예, 네. 전기가 흐르고 있어요. 자, 이 핸드폰에 전기가 흐르고 있어야만 됩니다. 전기가 흐르고 있어야만 뭐를 잡아? 신호를 잡아요. 전파. 그래서 우리도요, 우리도 전기가 있어야 뭘 잡는다고? 이 생기를 잡습니다.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금강산이라도 밥 안 먹고는 하나도 아름다운 줄 몰라요. 전기가 있어야 돼. 그 아름다움, 네, 아름다움의 에너지는 내가 밥을 먹어야 돼. 내가 충전이 돼 있어야 돼. 그래서 금강산도 구경. 네. 이런 거. 그래서 이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그 생기를 잡아야만 유전자가 움직여. 근데 그 생기를 잡기 위해서는 내 자신 속에 뭐가 있어야 돼? 전기가 있어야 돼요. 참 묘하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전기가 없어도 죽고 전기가 없으면 죽는 이유가 뭐예요? 생기를 못 받게 되면 죽어. 예. 네. 그래서 굶으면 죽는 이유가 그거예요. 생기를 받을 수가 없어서 죽어. 그래서 죽는 이유는 첫째, 생기를 받을 수가 없어서 죽고, 그 다음에 생기가 뭐예요? 막혀서 죽고. 받을 수 있어도 전기가 여기 있는데 밥 먹었어. 밥 잘 먹었어, 오늘 아침에. 그런데도 뭐예요? 그래서 생기가 들어오고 있었는데 그 생기가 꽉 막혀. 어떻게 막혀? 너무 기가 막히는. 네. 내가 완전히 속았어. 완전히 배신당했어. 그래서 막 거의 사람 거의 죽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 기가 너무너무 막혀서 지금 사람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밥도 잘 못 먹고, 예, 우울증에 걸리고 혈압은 올라가고, 그걸 무슨 병이라 그래요? 화병이라고 그러죠. 예. 그 생기가 막힌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화병에 걸리면 온 몸의 기관이 다 작동을 잘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잖아요. 그 화병은 뭐로만 고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기로만 고칠 수 있어. 근데 생기가 들어올라고 그러는데 막고 있어. 그,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 막힌 거를 막는, 생기를 막는 것을 어떻게? 생기를 막는 게 뭐예요? 분노, 증오, 두려움. 네. 그게 생기를 막잖아. 무서워. 미워 죽겠어. 그러니까 미운데 살고 싶은 거 없어요. 미워 뭐요? 미워 죽겠는 거요. 그러니까 미우면 내가 죽는 거야. 네. 우리 말이요. 정확합니다. 미국 말에는 미워 죽겠다는 말 없어요. 그냥 나는 너를 미워해. I hate you. 그러지. 우리처럼 미워 죽겠다.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정확하지 않아요. 그 미국 영어는. 우리 말은 아주 정확해요. 기가 막힌다는 말도 미국 말이 없다고.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정확하게 기, 생기.
가 막혀. 막히니까 죽겠어. 이렇게 돼 있다고. 아주 정확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기똥찬 유전자 의학자들이라. 아시겠죠? 응? 자. 그래서 화병은 이 원칙을 모르면 계속 뭐요? 계속 미워하다가 죽잖아요. 여러분 궁중사극 같은 거 보세요. 후궁이 들어왔는데 상간마마가 후궁만 좋아해. 그러면 중전마마가 어떻게 돼요? 미워 죽겠어. 그러면 이제 열받고 미워 죽겠고, 또 그놈은 그 아주 나쁜 후궁이 또 자기를 뭐요?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그것도 무섭고, 예. 그러다가 결국 끙끙 앓다가 죽어요. 죽으면서 뭐라 그러고 죽어요? 그 자녀들 불러놓고, 이 애미의 원수를 꼭 갚아다오! 근데 죽었는데 눈을 감아, 감아. 감아요. 다 원한에 맺혔어. 그렇게 죽으면 안 되죠. 그렇게 산 것 자체가 지옥이요. 그 지옥에 살다가 지옥에서 죽으면 지옥으로 갈지도 몰라. 아시겠죠? 그러므로 내가 숨지기 전에 나의 세상을 바꿔야 돼. 그런 조건적 세상을 벗어나서 조건적이니까 밉잖아요. 자, 그래도 내가 어떻게 해요? 참자. 내가 이해하자. 이제 이것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이것을 이룰 수 있는지는 제가 점차적으로 이제 강의가 무르익어 갈수록 제가 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우리 몸도 이 핸드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생명이 필요합니다. 생명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근데 우리가 너무 밉고 분노하고 두렵고 이런 바람에 생명을 자꾸 어떻게 우리 내 자신이 막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유전자는 점점 꺼져가고, 암세포가 생겨나도 이제는 더 이상 죽일 수가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나? 이제 이게 생명, 아, 생명이 있구나. 이거를 이해를 해야죠. 자, 그러면, 결국 이 핸드폰도 전기가 생명이야. 그렇죠? 전기, 전파, 신호가 생명. 우리도 마찬가지. 밥을 먹어야 되고, 무조건적 사랑의 그 에너지를, 그 신호를, 생명 신호를 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이 냉동생물학이 발달하면서, 굉장히 의학계가, 죽음이라는 것이 그게 끝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다가 한 3년 전에 이란에서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이슬람권에서는 마약 사범들은 사형입니다. 그래서 37살 난 젊은 청년이 마약 사범으로 걸려가지고 교수형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수형이 끝나고 완전히 죽었어. 그래서 공식 그 의사가 와서 다 진찰한 거예요. 뭐 사망 진찰한 게 간단하죠.
자, 맥박 없고, 그렇죠? 그다음에 심장 안 뛰고, 혈압 없고, 숨안 쉬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뭐예요? 눈 까요, 이렇게. 까면 죽은 사람은 동공이 어떻게 이렇게 크게 열려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뭘 비춰요? 예, 전지불을 반짝하고 비추면 안 죽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동공이 쫙 줄어듭니다. 근데 이게 안 줄어들면, 무반응이면 그건 확실히 죽은 거예요. 그뭐 누구나 진단할 수 있어. 그래서 죽었다. 그래서 의사가, 몇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이 사람은 교수형을 받아서 사망했음. 본 의사는 사망을 확인했음. 그리고 착 사인하면 그 시부터 그 사람은 이제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시신을 24시간 후에 인도하게 되어 있는데 냉동실에 넣었어요. 근데 가족이 오면 시신이 썩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밤새도록 얽혀놨다가 다음날 가족 시신을 인도받으러 왔어요. 그런데 서류를 뭐 잘못해가지고 와가지고 시신은 냉동실에서 꺼내놨는데 아이 뭐또 시청 뭐 동사무소 뭐또 왔다 갔다 하면서 거의 하루 종일 걸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한 대여섯 시간 후에 서류가 다 이제 접수가 되고 시신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신이 비닐을 빼게 들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시신을 가서 뭐 그저 벌써 한 7시간 이렇게 지난 후에 이제 얼굴이나 한번 보자고 지퍼를 이렇게 열었어요. 그러니까 살았어. 그래 가지고요. 온 이란이 들썩거렸습니다. 이게 지금 법적으로 아주 이상하게 돼버렸어. 그래서 이란 검찰의 법무부에서는 사형 집행을 다시 하겠다. 그러니까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사형 집행했잖아. 그렇죠. 여러분 법에 보면 일사 뭐예요? 한 사건을 다시 재심할 수 없다. 일사무죄류 원칙,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의사가 죽었다고 확인했어, 안 했어? 확인했어. 근데 왜 다시 사형시켰냐? 이 사람 살아나가지고 마야한 일 없어. 그래서 사형을 시켜야 된다, 안 된다, 이래가지고 국론이 반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데모하고 난리 났어요. 사형시키라. 우리나라에서는 이 마약쟁이를 살려둘 수 없다. 응. 그래서 결국은 이란 종교 최고 지도자가 이 사람은 뭔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 같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봐야 될 문제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다시 사형에 합당한 범죄를 그 범죄를 범할 때까지는 우리는 사형시킬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 아직 잘 살아있어요. 다시는 마약 안 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자, 제가 이제 말은 많이 했는데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한번 여러분 눈으로 한번 눈으로 보는 게 최고입니다, 그렇죠?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여러분 미국에 그 산에 사는 개구리들이 있어요. 그 숲개구리라고 부릅니다. Wood Frog라고 부르는데
이 개구리들은 산에 사니까 겨울이 되면 뭐요? 산이 춥고 눈 오고 그러면 어떻게 살까요? 못 살아요. 얼어요. 얼면 어떻게 돼? 죽어요. 죽는데 이 개구리들은 겨울에 꽝꽝 얼었다가 봄 되면 살아나요. 글쎄. 다 살아나. 이제 그런 개구리가 있다고 그 지역 주민들이 아무리 방송국 신문사에 제보를 해도 아무도 안 와봐. 왜? 그럴 리가 없다. 이 무식한 촌 사람들이 뭘 모르고 뭘 잘못 보고 그러는 것 같다. 그러다가 드디어 냉동생물학자가 그거를, 그 개구리를 진짜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냉동생물학자들이 가서 개구리를 여름에 가서 잡아왔어요. 잡아와가지고 실험실로 가져왔습니다. They've spent the whole winter on the forest floor, and most of that time they were frozen solid. I'm sure these frogs thought that they were all done with freezing for the year, but unfortunately, they're not. 지금 플라스틱 박스에 넣어가지고 냉동을 다시 시킬 예정입니다. 여름이지만. 자. 그래서 냉동칸으로 가져갑니다. 냉동칸 온도는 영하 8도입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얽혀놓고 그 다음날 출근했습니다. 출근해서 열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네, 꽝꽝 얼었어요. 딱딱 소리가 나요. And their hearts are stopped. 나 심장도 안 뛰고, 뇌파도 일직선이고, 뭐 확실히 죽고 있어. 자, 그래서 한번 녹여봅시다. You can see one that's completely frozen still. We've just taken out. It's hard and crunchy. Whatever situation they were in last, they'll freeze in. This one's legs are frozen up. 자, and it's very hard. 그래서 두 시간 동안을 녹입니다. 이걸 고속 촬영을 해서 보여줄 겁니다. 자. But the most amazing thing is the fact that the wood frog comes back to life. Come back to life. 어, 눈 떴어. 움직여. 어. 야. 어이, 한숨 자자다 그래. A couple of hours, it makes a miraculous and complete recovery. Immortality might be ours if we could manage to do the same. 깨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스트레칭. 그래요. 예. 예. 모세혈관이 딱 꽉 얼어붙어 있었던 그거를 쫙 펴주고. 예, 스트레칭. 자, 이렇게 죽은 것도 살아날 수 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핸드폰이 방전이 돼서 핸드폰이 죽어버렸다.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전기가 있으면. 자, 아까 내가 봤던 내 핸드폰이 완전히 방전이 돼서 죽어 있었는데, 어디 나갔다가 오니까 내 핸드폰이 다시 작동하고 있어. 그건 뭐를 증명합니까? 우리 집사람이 충전을 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렇죠? 즉 충전을 했다는 말은 전기를 나의 핸드폰 속으로 어떻게 넣어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죽었던 내 핸드폰이 다시 살아난 걸 보면 없던 전기가 다시 뭐요? 들어온 것을 증명해야 하네요. 증명해야죠. 자, 생명이 없었다. 죽었다. 그럼 그 죽은 개구리가 살아난다는 것은 뭐가 다시 들어왔다는 거예요? 생명 에너지가 다시 들어왔다는 것. 생명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뉴스타트는 현대의학이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생명으로 치유가 되자는 것이 뉴스타트입니다. 아시겠죠? 예.
바로 이게. 네. 그래서 이것은 이 뉴 스타트는 위대한 치유야. 그러니까 인간 차원이 아니야. 이상구는 여러분 유전자 켜줄 수 없어요. 이상구는 이 생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뭐예요? 알려드리는 일이야. 알려드리면 여러분은 캬, 생명이 있구나. 내가 나이 70, 나이 60이 될 때까지 살면서 이 생명,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생명 아닙니까?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거 어디 있어요? 예. 네. 근데 우리는 돈 때문에 생명을 뭐요? 막아요. 자존심 때문에 생명을 막아. 예. 그러나 뭐 며느리 때문에 생명을 뭐요? 막아요. 시어머니 때문에 뭐요? 생명을 막아. 예. 그래놓고 기가 막혀 죽겠다고 그래요. 그것은 바로 나의 선택이야. 예.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완전히 180도로 다른 무조건적 사랑, 그 생명을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네. 예. 네. 그렇게 되면 꺼진 유전자 안 켜질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생명이 들어오면 아까 망가진 DNA 쫙 바꿔줍니다. 바로 싱싱한 아주 그냥 예. 네. 완전히 망가지기 전 상태로 회복시켜버립니다.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이 이 박수를 치는 동안, 이, 여러분이 기뻐하시는 동안, 예, 이 120분의 1에 그 확률을 가진 이 놀라운, 아이고, 어디 왔냐. 그래서 이 수리공 아저씨가 여기 갔다가 끼어 맞춥니다, 이렇게. 탁 끼어 맞춰 놓으면,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저씨가 마무리공 아저씨가 실하고 바늘을 들고 와가지고 착착 해서 탁 끼어 맞추면 완전히 신품 유전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고, 그래서 꺼진 유전자도 생명으로 켜줄 수 있고, 그러니까 치유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죠? 예.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생명이 존재한다는 것. 이 우주 공간에는 생명이 꽉 차 있어. 생명이 꽉 차 있다는 말은 바로 무조건적 사랑, 생기가 꽉 차 있다는 거. 그거를 내가 인정하고 믿고 마음을 열고 어떻게 받아들인자 이 말입니다. 그거는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 모두에게, 심지어 김정은이에게도 주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김정은이를 착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김정은이를 착하게 만들 수가 있을까? 이걸 알면 됩니다. 언제? 김정은이가 암에 걸렸을 때. 그렇죠. 예. 네. 그렇게 되면 아마 평양 가서 뉴 스타트 프로그램을 할 기회가 올지도 몰라요. 예. 네. 그렇게 되면, 아, 생명이 있구나. 내가 생명보다는, 예? 네? 막 사람을 죽이고, 그렇죠. 미워하고, 맨날 무섭고, 언제 누가 참수를 할지 몰라. 예. 네. 누가 자기를 뭐요? 목자리로 올지 몰라.
이런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무엇보다도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이 생명을 추구하는 새로운 삶, 그것이 바로 뉴 스타트입니다.